지금부터 2022년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향양 및 국제통상과장님의 인사 말씀 후 충청북도 및 수출지원기관별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충청북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 순으로 총 7개 기관에서 각 20분씩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줌 채팅을 통하여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 향양 및 국제통상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국제통상과장 황양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최악의 무역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악조건이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기업인들의 수출에 대한 의지까지는 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북은 전년 대비 약 16%가 증가한 288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무역 수지 역시 19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최고 수준을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충북 수출 기업인들 모두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기업인분들과 수출 지원 기관이 함께 노력해서 올해 수출 목표 3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선봉장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도 수출 기업의 마케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물류 대란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지원 시책을 우선 추진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해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 새해에도 도내 기업인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과 목표들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및 수출지원기관별 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2022년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1년 주요 성과, 2022년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시책, 2022년 시책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2021년 충청북도 수출액은 2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홍콩, 유럽, 미국, 아세안 등 순이며 품목별로는 반도체, 화학, 전기전자, 기계, 바이오, 플라스틱, 가죽 순입니다. 지난해 충청북도는 코로나19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시책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대면 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추진하였고 바우처를 활용한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수출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후속 수출 성과 조사 결과 예산 1억당 평균 5억 원의 실제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고 또한 지난해 수출 기업을 2,341개로 확대하는 수출 기업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출 초보 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선정 방법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시책입니다. 시책 추진 방향은 먼저 올해 수출 목표 310억 달러 달성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글로벌 교육
회복에 맞추어 수출 촉진 및 고도화, 수출 기업 저변 확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또한 만족도 및 후속 수출 성과가 높은 시책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무역통상진흥시책 사업 개요입니다. 올해는 총 85개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4,696개 기업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85억 5,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분야별로 해외마케팅 시책 부문에는 61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51억 원이 투입됩니다. 수출기업화 시책 부문에는 24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34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시책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 촉진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하여 17개 사업, 수출 고도화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12개 사업, 수출 시장 다변화 통합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18개 사업, 수출 초보 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14개 사업, 수출 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13개 사업, FTA 활용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11개 사업 등 모두 6개 분야 8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년 대비 올해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첫째, 1사 미니 무역 사절단 수출 바우처 해외 지식 재산권 지원 사업의 규모 및 지원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대면 사업 확대를 위하여 무역 전시회 사업을 중심으로 현지 참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글로벌 강소 기업화,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EMS 해외 물류비, UN 조달 시장 진출 등 비교적 만족도가 나은 사업의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만족도와 선호도가 낮은 국내 거주 바이어 무역 상담에 중국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사업은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동남아 무역 사절단, 신북반 통합 사절단, 일본 무역 사절단 사업은 민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여섯째, 수출 기업 수요 및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광저우 추계 미용 박람회, 트레이드 코리아 입점, 알리바바 입점, 대상 유기농 엑스포 무역 상담회,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활용, 수출 공동 물류 창고 활용, 해외 마케팅 성공 사례집 발간, 해외 경제 드림 플랫폼 활용 등 신규 사업이 새로 추진됩니다. 다음으로 무역통상진흥시책 추진체계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BGM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충청북도 국제통상과와 7개 주관기관이 협업하여 도내 중소 중견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2022년 시책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제일 앞에 보시는 왼쪽 1번에 있는 분홍색 네모 안의 번호가 시책번호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책자에서 시책 찾아보실 때 이 번호를 활용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 마케팅 시책입니다. 시책 번호 1번부터 18번까지입니다. 첫 번째 수출 촉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는 1번 국제무역 전시회 공동관 운영 사업은 16회에 걸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됩니다. 내용에 보시면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지원업체 수, 지원내용,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고 책자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번 해외 충북 우수 상품전은 올해 하노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수출 고도화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는 3번 1사 미니 무역 사절단 지원 사업, 4번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 7번 트레이드 코리아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사업, 9번 B2B 알리바바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 14번 수출기업 무역보험 활용 지원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이 운영됩니다. 세 번째 수출시장 다변화 통합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는 15번 해외 무역 사절단 파견 사업으로 CIS 소비재 전략 사절단 등 총 13회에 걸쳐 사이버 무역 사절단 형태로 운영됩니다. 16번 해외 전략 시장 통합 마케팅 운영 사업은
서남아 소비재 통합 사절단 등 5회에 걸쳐 온라인 화상 상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네 번째 수출 초보 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는 17번 국내 무역 상담회 운영 사업은 상반기 종합 무역 상담회 등 8회에 걸쳐 국내에서 무역 상담회가 개최됩니다. 18번 수출 유망 상품 해외 판촉점 운영 사업은 말레이시아 판촉전 등 6회에 걸쳐 운영됩니다. 다음은 수출기업화 시책입니다. 시책번호 19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첫 번째, 수출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으로는 19번, 수출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 21번, 수출 FTA 자문관 활용 지원 사업, 25번, 수출 공동 물류창고 활용 지원 사업, 26번, 수출기업 해외 규격 인정 획득 지원 사업, 28번,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사업, 31번, 반응형 외국어 홈페이지 지원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운영됩니다. 두 번째, FTA, 활용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는 32번, 충북 FTA 활용 지원 센터 운영 사업, 35번, 충북 통상 아카데미 운영 사업, 39번,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운영 사업, 40번, 해외 경제정보 통합 플랫폼 활용 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운영됩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어서 사업 담당 주관기관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식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셔서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신청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시책입니다. 설명은 신지식 전문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2022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신지식 전문가입니다.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분야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일정은 수출 분야 총괄, 수출 바우처,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브랜드 K 활용 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2021년 중소기업 수출 분야 주요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수출액 및 1천만 달러 수출 기업 수에 있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둘째,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힘든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수출 기업의 애로를 완화하였으며, 셋째, 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수출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2021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이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과 수출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수출 역량의 경우 전년도 직접 수출 실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 단계를 나누어 수출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다양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튼튼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수출 단계의 경우 사전 준비, 해외 마케팅, 수출 실행, 현지 진출로 나누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지원합니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지원 예산은 총 2312억 원이며 전반적인 수출 마케팅 활동에 대한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물류회로 해소 및 수출 환경 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물류회로 해소를 위해 수출 바우처 사업 내에 국제 운송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사업을 별도 운영하고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수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통한 ESG 경영 및 탄소 중립 관련 인증 획득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 내 라이브 커머스 채널 연중 상시 운영, 수출 컨소시엄을 통한 프리미엄 한국 간 및 AI 활용 바이오 매칭 플랫폼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지원 사업별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바우처입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의 목적은 내수 기업과 수출 기업의 규모 및 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화하고 수출 기업을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2022년 지원 규모는 전국 기준 3,125개사를 선정하여 957억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 실적 0의 내수기업, 10만 불 미만의 수출 초보기업, 10만 불 이상 100만 불 미만의 수출 유망기업, 100만 불 이상 500만 불 미만의 수출 성장기업, 500만 불 미만의 수출 강소기업으로 나누어지며 기업별 지원 한도는 각각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원 등입니다. 국고지원 보조율은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미만 70%,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50%입니다. 지원 내용은 수출 전 과정, 즉 조사, 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 강화 교육, 특허 취재권 시험, 서류 대행, 현지 등록, 환보험, 홍보, 광고,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전시회, 행사 및 해외 영업 지원, 법무, 세무, 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 규격 인증, 국제 운송 등 13개 분야 해외 마케팅 서비스이며 선정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및 이용 후 수요 비용을 직접 또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한 기관 및 업체를 통해 정산합니다. 유의사항은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의 수출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기부 수출 바우처 내 동일 성장 단계로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진 일정은 2022년 1차 사업이 현재 평가 완료를 하고 선정 절차 중에 있으며 2차 사업은 2022년 4월 공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문의사항은 수출 바우처 지원센터 또는 충북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입니다.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 사업의 목적은 전 세계 물류난 지속에 따라 고운임, 선복 확보 등으로 힘든 중소기업에 수출 물류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2022년 지원 규모는 전국 기준 847개사를 선정 119억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물류비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며 지원 유형은 장기 운송 계약 지원과 일반 물류 지원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2022년 장기 운송 계약 지원형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사업은 작년 말 사업 공고가 시행되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물류 지원형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물류비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수출에 소요된 해상 및 항공운임, 보험료, 국가 간 및 국가 내 내륙 운송비, 특송 비용에 대하여 20만 원 이상 국제물류비의 70% 바우처 기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은 공고일자인 1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합니다. 선정 방법은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접수하며 문의사항은 수출 바우처 지원센터 또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브랜드K 육성 관리입니다. 브랜드K의 목적은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 대표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K로 선정하여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선정 규모는 전국 기준 100여 개 선정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서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본사 및 생산시설이 한국에 소재하고 R&D, 고용 등 제조 비용의 6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브랜드K 로고 사용 권한 부여, 국내외 브랜드K 전용 홍보관 운영, 브랜드K 광고 영상
및 브랜디드 콘텐츠 송출 등을 통한 홍보, 수출 바우처, 신시장 진출 자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 사업 참여 시의 우대 등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2년 1월 이후 공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브랜드 K 지원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입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목적은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 장벽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2022년 지원 규모는 전국 기준 630개사를 선정하여 153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 실적 5천만 불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 수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에 기재된 481개 인증이며 지원 대상 이외에 해외 인증 및 ESG 경영 평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기타 규격 인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종전의 중국 인증 집중 지원을 포함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동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진 일정은 1차 사업이 현재 평가 완료를 하고 선정 절차 중에 있으며 2차 사업은 2022년 4월 공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ESG 및 탄소 중립 관련 인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니 관심 있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해외 규격 인증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문의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또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출 컨소시엄입니다. 수출 컨소시엄의 목적은 유사업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공동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지원 규모는 120개 내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41억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컨소시엄당 15개사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수출 컨소시엄 운영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주관단체가 사업기간 내 사전 준비, 현지 파견, 사후 관리로 이루어진 3단계를 추진합니다. 추진 일정은 22년 1월 이후 공고 예정이며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해외 전시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중앙회 무역촉진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의 목적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지원 규모는 1200개사 내외 선정하여 171억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과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해외 동반 진출 컨소시엄이며 주관기업은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은 한류 연계, 해외 홈쇼핑, 해외 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 판로 개척 활동을 지원합니다. 추진 일정은 2022년 1월 이후 필요에 따라 수시 공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판로 지원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지원의 목적은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판매, 자사물 진출, 공동 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지원 규모는 5,807개사를 선정하여 367억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쇼핑몰 활용 판매, 자사물 활용 판매, 물류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추진 일정은 2022년 1월 이후 공고 예정이며 신청 방법은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수출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입니다.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의 목적은 세계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 BI를 설치 및 운영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 규모는 2021년 기준 시카고, LA, 상하이, 호찌민, 도쿄, 모스크바 등 12개국 20개소에
257개 독립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사무공간 및 임차료 지원, 현지 시장 정보와 마케팅, 법률 및 회계 등 컨설팅 제공, 공유 오피스를 통한 단기 출장 지원, 현지 파견 직원의 행정 지원 등입니다. 추진 일정은 연중 수시 신청 접수하며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사업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분야 시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회 종료 후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사업의 문의처 또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이운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중진공이 수행하는 수출 관련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사업은 크게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그리고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 두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은 1번 수출 바우처 사업부터 11번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까지 11가지 사업이 있고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좀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이고요. 관리기관은 중진공 코트라 본사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기관은 중진공 지역본부에 있는 수출협력팀 코트라 현장지원단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 사업은 1월에 접수하여 3월 중 평가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고 2차 사업은 4월경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수출 바우처 사업 메뉴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그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여기 있는 12가지 메뉴판 중에 기업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브랜드 개발부터 홍보, 네, 임차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특허, 지식재산권 등 이렇게 12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기업 현황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수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앞에 있는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출 기업으로 향상되는 것이 바로 수출 바우처 사업의 목적입니다. 또한 수출 초보 기업, 유망 기업, 성장 기업, 강소 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수출 바우처 사업을 간략하게 두 가지 형태로 정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수출 바우처 사업, 그리고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정비를 했고, 그 아무래도 수출 바우처 사업에는 내수 기업, 수출 초보 기업, 유망 기업, 성장 기업, 강소 기업, 이렇게 이제 수출 실적이 많은 기업에 따라 지원 한도를 더 많이 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규모에 따라서는 정부가 50에서 70%를 정부 보조금으로 수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하기 위해서 홍보 동영상을 3천만 원 정도 계약을 체결했으면 홍보 동영상이 완료된 이후에 70%를 그러니까 약 2,100만 원을 중진공에서 수행업체에 지급하고요. 기업 자체 부담금은 30%. 3천만 원 같으면은 900만 원을 기업 자체 부담으로 해서 정부에서 70, 기업에서 30%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고요. 글로벌 강소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에서 1000억까지 있는 기업들 중에 수출 500만 불 이상, 약 60억 이상인데요. 기업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지원 내용은 좀 전에 설명했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한도가 수출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3년간 1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 한도가 조금 더 확대된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다음으로 수출 인큐베이터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인큐베이터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그 사업은 약간 뭐 비슷한 형태고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전 세계에 총 12개국 20개 도시에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4개 도시에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출 현지에 수출하고자 할 때 현지 진출 초기에 수출 인큐베이터에 입주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조사라든가 현지 정착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 목표로 하는 타겟 시장이 있으면 현지 진출할 때 또 하기 전에 이런 그 수출 인큐베이터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외에도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라고 세계 이제 시애틀, 뉴델리, 스톡홀름, 싱가포르의 4개 도시에 K 스타트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특히 벤처 기업, 창업 기업을 위주로 저희가 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글로벌 마케터 사업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조달 마케터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두드림 지정 기업 지정 사업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중진공, 소진공, 코트라 등이 가지고 있는 수출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금년도 이제 300개사 정도를 선정해서 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이제 수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중진공이나 소진공 코트라 이쪽에 있는 수출 제도를 활용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해외 지사 사업도 그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하고 조금은 다른데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은 우리 이제 회사에 있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수출 활동을 한다면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직접 나갈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장 조사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 국내에 있으면서 현지에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나 대신 해주는 그런 사업을 이제 그 해외 지사 사업이라고 하고요. 여기 구분해 보시면은 진입 단계, 발전 단계, 확장 단계 이렇게 기업으로 그 총 비용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중진공과 코트라 그리고 옥타라는 기관에서 같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협력 기반 구축도 저희가 그 21년 12월 기준으로 세계 46개국 111개 기관과 MOU를 체결한 상태인데요. 네, 해외 시장에 나갈 때 저희 중진공 글로벌 사업처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현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계속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해외 기술 교류 사업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고요. 신시장 진출 자금은 중진공이 수행하고 있는 연간 5조 원 정도의 정책자금 융자 사업 중에 한 가지 세부 사업인데요. 올해 그 신시장 자금의 총 예산은 4천억 원이고 충북 지역은 이 중에 4% 정도인 160억 정도를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그 수출 사업이 대부분 정부 보조금 사업인데 신시장 자금은 융자 사업이라서 대출하고 난 이후에 상환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중진공에서 직접 신용대출로 대출해드리고 금리는 2%에서 2.5% 정도로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섯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 이 여섯 가지 사업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기억을 해 주시려면 온라인 중진공이 수행하는 온라인 수출 사업은 모두 고비즈코리아라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평가를 받고 사업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그 고비즈코리아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 각 사업별 내용을 잘 보신 후에 기업별로 적합한 사업을 신청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그 온라인 수출 플랫폼이라고 고비즈코리아의 우리 중소기업 제품에 관련된 그런 상품 페이지를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해외 바이어가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그런 구매 오퍼가 오면 연결을 해드리고 또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온라인 수출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거래 알선 및 온라인 구매 오퍼 사후 관리 이런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글로벌 쇼핑몰 입점 판매 사업입니다. 여기 북미, 중국, 일본, 신남방 이렇게 시장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쿠팡이라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는 아마존, 이베이, 중국에는 타오바오, 일본에는 아마존, 라쿠텐, 신남방에 뭐 쇼피, 라자다 이렇게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가장 유명한 쇼핑몰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쪽 홈페이지에 우리 상품을 등록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을 대행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산물 진출 사업은 이렇게 이제 그 뭐 이베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어떤 우리 회사의 품목이 굉장히 많은 양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이베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쇼핑몰을 직접 제작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수출 물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 쇼핑몰을 단독으로 구축하고 우리 회사의 다양한 상품 페이지를 게시해서 직접 온라인 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쇼핑몰 구축해드리는 사업이고요. 네,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사업인데 이것도 뭐 국가별로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미디어 커머스 그리고 광고 홍보 방안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직 규모가 연간 600개사 정도 되고요. 네, 온라인 전시회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고비즈 코리아에서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 공공에 있는 고비즈 코리아, 트레이드 코리아 이런 홈페이지 그리고 민간에 있는 글로벌 소시스 알리바바 이런 홈페이지와 연계를 해서 글로벌 온라인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수출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출 공동 물류 사업이고요. 이런 전자상거래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면 여기 있는 그 온라인 수출을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거나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물류비 상시 할인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서 그 물류 비용하고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연간 1,500개사 내외입니다. 네, 이상으로 중진공 설명을 간략하게 마쳤고요. 저희가 충청북도하고 그리고 충북중기청하고 연간 뭐 해외 전시회 사업이라든가 그 수출 관련 사업을 연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협력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트라 충북지원단의 윤정욱 과장입니다. 사정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선 그 시책 설명회 장소가 아니라 자택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요. 음향 상태나 비디오 상태가 고르지 않을 수 있어서
혹시 뭐 들으시는데 문제가 있으시면 마이크를 잠시 켜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코트라, 저희 대한민국 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사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트라는 그 84개국의 129개 해외 무역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실 조직보다 해외 조직이 큰 기관이고요. 그 해외에서 현장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해외 조직 외에도 충북지원단처럼 국내 본사 외에 여러 지방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방 소재 기업에서도 코트라 서비스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접근성을 강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앞에서 중진공에서도 말씀해주신 사업과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트라에서도 해외에 지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코트라 직원을 지사 직원처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해 드리는 지사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해외 물류 창구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중견 기업이 코트라에서 그 협력하고 있는 물류 업체를 통해서 현지에서 포장, 뭐 보관, 패킹, 라벨링, 출고, 반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공동물류센터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물류센터의 경우에는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국고 지원 비율이 70%이고, 뭐 참가비는 규모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전시회나 박람회를 코트라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국가별로 작년 같으면, 재작년 같으면 두바이 엑스포라던가 엑스포 개최 시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밖에 해외 전시회, 다수의 해외 전시회에 참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세계 인류 상품전이나 서울식품전,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플라자, 뭐 글로벌 전시포털 등을 통해서 코트라에서 지원하는 전시회를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2020년부터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전시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또 온라인 전시회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또그 장소에 뭐 관을, 뭐 비싼 참가 비용을 들여서 관을 설치하신다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을 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더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내수 기업이나 수출 초보 기업 대상으로 연초에 그 수출 초보 기업 멘토링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지방 지원단이나 저희 서울 본사 전문위원님들께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서 규모 있는 기업들이나 바이어사를 독자적으로 만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뭐 파트너링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대기업이나 또 국내 대기업을 통해서 또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상담회나 뭐 특히 뭐 GVCG,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이 중요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핀포인트 상담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저희 발굴해서 프로젝트 리스트를 공유를 드리고 있고, 프로젝트 수주 지원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외 공공 조달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어떤 상담, 뭐 공공조달 상담회나 참가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관심 있으신 경우에는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서비스 유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전략 산업, 신성장,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특화된 서비스나 상담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식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한류박람회라던가, 대규모 행사나 박람회, 또 현지 문화 행사를 연계해서 기업의 수출 상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IT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그 글로벌 모바일 비전 같은 GMB라고 하는데, 글로벌 모바일 비전 같은 대규모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서 IT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린 사업, 요즘 계속 강조되는 녹색 성장 개념이 있는데요. 그린 사업 관련해서 또 녹색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마케팅 사업 외에도 코트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9개 지역의 해외 무역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해외 현지 현장 정보를 수집을 해서 관련 주요 이슈나 현지 주요 인증이나 규제 관련 이슈 또는 현지에서 뜨는 사업 등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서울 본사에서는 무역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무역자료실을 방문하시면 다양한 통계 데이터나 이런 것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그냥 자료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트라 서비스에 대한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올해 충북 지원을 해서 앞에서 도청에서 시책 설명회 종합적으로 해주셨지만 저희 올해 충북 지원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지금 공고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농식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 3, 4년간 저희가 해외 아마존 같은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입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수출 내수 기업이나 내수 기업이라고 하면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으신 농식품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수출 초보 기업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아마존 US나 아니면 올해부터는 좀 플랫폼을 다른 쪽으로도 확대를, 동남아 시장이나 뭐 다른 쪽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촉전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식품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1차 사업 모집 기한은 3월 17일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공고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밖에 현재 지금 온라인 수출 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중인 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충북 신남방 신북방 사이버 수출 상담회입니다. 4월 말에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참가 기업 신청은 오늘까지라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한번 신청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남방 10개국하고 또 신북방 국가 플러스 전략 지역인 중국과 일본 지역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제공하고 또 통역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모집 중인 사업은 아니고 이제 하반기에 있을 행사인데요. 이 외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충북 신성장 산업 수출 상담회도 하반기는 아니고 6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청에서 같이 도청 주체로 저희 코트라 주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다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에 공고를 게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시책 설명회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수시로 공고를 체크하셔서 관심 있으신 사업은 미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남방 신북방 사이버 수출 상담회가 종료되면 저희가 신성장 산업 수출 상담회를 또그
산업특화 상담회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충북도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포함해서 소재부품 장비 등 이제 우리 국가 주력 산업에 해당하시는 기업분들께서는 무료 상담이니까 신청을 하셔서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9월에서 10월에는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연계한 수출 상담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 지금 주요 상담회나 온라인 입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서 이제 도청에서 시책 설명회 종합적으로 해주실 때 말씀해주셨던 저희 바우처 지원 사업도 저희 코트라 충북지원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출상 창출기업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참가 기업이 모집이 마감이 되어서 40개사 선정해서 업체별로 2,400만 원 이내에서 올해 바우처 여러 공공기관 서비스들을 도청 지원금을 활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아쉽게도 지금 보통 연초에 공고가 나서 3월쯤이면 기업 선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데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내년도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하고 농식품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 요거는 좀 미니 바우처 성격인데요. 요 사업 두 개는 신청 기업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관심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김동희 수출 전문위원님께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충북 지원단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도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 코트라에서 론칭한 새로운 서비스가 있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은 아니시겠지만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코트라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애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애로 접수해서 러시아 전문 변호사 통해서 이제 전문 상담도 해드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Q&A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관 기관 분야별로 유관기관 연락처도 안내를 드리고 있어서요. 저희 대표 전화로 전화하셔서 1600-7119 전화하셔서 2번 누르시고 유선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코트라 무역투자24 저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라고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공급망 뭐 수출뿐만 아니라 원부자재를 CIS 지역에서 수입하시는 경우에도 또 이슈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공급망 인사이트 같은 자료도 이렇게 샘플로 지금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렇게 지금 조사해서 계속 인사이트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서 쿠트라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바로 팝업 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또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물류 통관 관련 애로를 겪고 계신 기업들을 위해서 화물 통제 문제 발생하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운송 과정에서 화물 통제 문제 발생하시면 저희 코트라 인근지 무역관에서 그 공동물류센터를 통해서 화물 보관 및 운송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도 또 특별 사업으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이 공동물류센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사업의 일환인데요. 그래서 뭐 러시아 원래 이제 운송하시려던 지역으로 통관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뭐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노부시비르스크, 상트,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바르샤바, 빈, 이스탄불 그 러시아 CIS 지역 인근지 또 CIS 지역 내뭐 6개국, 9개 무역관에서 저희 공동물류센터를 통해서 화물 보관이나 운송 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 내용도 또 참고를 해주시면 필요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최근 정말 3월에 론칭한 서비스인데요. 기존 지사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셔서 1년 동안 해외 저희 무역관 현지 직원을 지사 직원처럼 뭐 바이어 발굴이나 뭐 접촉이나 아니면 뭐그 시장 조사나 이런
업무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였는데, 최근에는 또 긴급 해외출동 서비스라는 거를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사실 이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속도가 지금 심화되고 있어서 뭐각 국가에서 격리를 해제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와중에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계속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대신해서 저희 지사와 전담 직원이 발휘되어서 현지에서 급하게 장비 시운전이나 바이어 면담을 대면으로 진행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현지 전시회 꼭 참관하셔야 하는 등의 현장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 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연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보시면 참가비는 부가세 포함 50만 원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희 쿠트라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사실 이제 또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보통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뭐 시장 조사라던가 한국별로 뭐 수입 동향, 가격 동향, 경쟁 동향 등 시장 조사라거나 아니면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그 이사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를 2개에서 3개 사 발굴을 해서 2달, 3달 동안 교신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 아니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거래선인데 연락이 안 되시는 경우 제가 대신 관심도를 조사해 드리는 서비스 뭐 이런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서비스 이렇게 6가지 조사 대행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서비스 신규 서비스 9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우처 올해 활용하시는 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특히 그 노총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쿠트라 서비스나 아니면 다른 기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기업에서 요 서비스 내용들을 좀 주목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지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대리로 뭐 시장 조사를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해외 출장을 가시게 되면 그 현지의 마트나 아니면 소비재 같은 경우 마트나 백화점 아니면 뭐 공구 같은 경우에는 공구점이나 뭐 대형 유통망을 방문을 하셔서 시장 조사를 하시게 될 텐데 지금 맞춤형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저희 쿠트라에 관련 업무 대행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를 대행해드리거나 아니면 샘플을 보내셔서 그 샘플에 대한 반응을 대신해드리는 그런 샘플 테스트 조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바이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뭐 구매 성향이나 그리고 우리 충북 소재 중소 중견기업 제품의 경쟁력 같은 거를 바이어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더 현장감 있게 전해드리는 서비스도 최근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뭐 거래 교신 이제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초기에 교신이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연락이 잘안 되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교신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한테 그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통관이나 인증 문제 때문에 샘플 전달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이제 위험을 좀 해칭하고 싶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쿠트라의 샘플 대리 전달 서비스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아까 그 긴급 출동 서비스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그 바이어뿐만 아니라 뭐 고객이나 아니면 이제 정부 기관이라던가 면담을 이제 대신해서 코트라에서 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대리면담 지원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대리 참관 이런 것도 아까 긴급 출동 서비스하고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도 지금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발이 묶여서 해외 이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뭐 현장용으로 좀 많이 개편이 됐고 신규 서비스를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은 저희 무역투자24 코트라.or.kr 웹사이트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기존의 코트라 서비스 다 알고 계시더라도 신규 서비스 어떤 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코트라 총무지원단 운영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 박철은 팀장입니다. 오늘은 무역보험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저희 공사와 무역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무역보험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9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산업부 산하 공적 수출 신용기관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Export Credit Agency라고 ECA라고 부르고요. 저희 조직이 이제 본사와 18개 국내 지사, 그 다음에 19개 국외 지사와 3개 국외 주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196조 원을 인수를 했고요. 수출을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충북지사에서는 4조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업체를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이 205개, 중견기업 591개, 그리고 중소기업이 3만 여 개로 총 3만 1천여 개사가 저희 공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기, 결제 기간이 단기인 종목을, 위험을 커버해주는 단기 종목이 있고, 2년이 넘는 중장기성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저희가 보증을 해드리는 신용보증 종목이 있고, 그 다음 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환변동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작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6조 원을 지원을 했고요. 매년 이제 보험금과 회수금이 이제 발생할 텐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체한테 4,300억 정도 보험금을 지급을 했고, 해외 수입자로부터 한 100억 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 지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한 4조 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올해도 4조 원 이상을 지원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역보험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도 드실 테고, 그 다음에 뭐 재산상의 손해, 화재 위험 이런 거 감안해서 뭐 화재나 해상보험도 드실 텐데, 무역보험은 한마디로 무역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무역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으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신용위험. 신용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수입자 신용. 수입자가 경제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돈을 못 주는 그런 위험을 담보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입국의 전쟁, 내란 같은 비상위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되는 그런 비상위험도 저희가 담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용위험은 예전에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뭐 미국 2위의 가전양판점인 서킷시티가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나면서 공사에서 이제 보험금 1,300억 원을 지급했고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 비상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외환비정 지연돼가지고 저희가 한 150만 불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을 설명해주는 사례고요. 매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4천억 원 정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보험은 어떤 기능을 할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을 커버해주는 보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그 보증서를 저희가 이제 발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은행에서 수출기업이 뭐 물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원자재 구입 자금이라든가,
그런 그 무역계 관련된 그런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 받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 신용을 보강해 드리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보증 기능도 있습니다. 수출을 하시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 수출 첫 시작이 일단 해외 수입자를 발굴해서 거래선을 트는 게 제일 먼저일 텐데, 그 수입자가 과연 이제 이 수입자랑 거래해도 되는지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할 텐데, 저희 공사에 이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국외기업의 기본적인 재무제표하고 그 다음에 결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자가 돈을 안 주는 위험, 그런 위험들을 그런 위험들을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수출보험이나 중장기 수출보험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출 금융 조달이 필요할 때 신용 보증을 이용하시면 되고, 요즘같이 이제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그 변동성을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수출 그 바이어 발굴에서부터 대금 결제, 환율 위험까지 수출 전 단계에 걸쳐서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거래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바이어가 과연 돈을 제대로 결제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바이어인가, 믿을 만한 바이어인가 먼저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 세계 그 77개 현지 신용조사 기관과 업무 제휴가 되어 있고요. 연간 5만 건 이상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 영업점,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버 영업점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공사 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먼저 하시면 기존에 이미 신용조사가 완료된 수입자 혹시일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조사 리포트를 바로 입수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신용조사가 아직 안 된 그 신규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 그 보고서가 이제 접수가 되고 이제 수출자가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 요약보고서, 일반적으로 요약보고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33,000원, 중소중기업 기준으로 한 건에 33,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신용평가 보고서에는 일단 저희 공사의 그 오래된 경험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자체 평가 기준을 통해서 A급부터 R급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A, B, C, D, E, F까지는 이제 정상 등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G급은 좀 위험하고 R급은 아예 거래를 하시면 안 되는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국가의 등급이라든가 국가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체의 무역보험 이용 현황이라든가 보험사고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진짜 믿을 만한 수입자와 이렇게 사전에 확인하셔가지고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어와 이제 직접 거래를 하면서 물품을 선적을 했는데 그 간혹 가다가 그 결제 기간에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단기 수출 보험을 미리 가입해 놓으시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험금을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추세가 갈수록 이제 그 무신용장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신용장이라는 게 결제 위험이 신용장 거래보다는 위험이 좀 큰 거래이므로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그 단기 수출보험 이용한 업체가 많아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수출보험을 이제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단기라다 보니 이제 결제 기간이 2년 안쪽에 들어오는 그런 계약권에 대해서 보험을 부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일반 수출이든 위탁 가공 무역이든 중개 무역이든 다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100%, 부보율 100%를 적용해드리고, 중견기업은 97.5%를 적용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상위험과 신용을 모두 이제 커버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 플러스라는 제도가 별도로 또 있는데, 이 중소중견 플러스는 그 연간 보상한 데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공사가 그 수입자가 선택한 책임의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기수출보험과는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단기수출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기수출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하시고 그 각 건별로 이제 통지를 하시면 그 건별로 보험 관계가 성립하고 보험료도 건별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 플러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일시에 납부하면서 수출 통지가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더 간편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그 수입자도 그 해당 수입자, 거래하시는 수입자를 최대 50개까지 사전에 등록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별도로 뭐 수입자에 대해서 통지를 하거나 그런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위험별 책임금액이 조금 다른데, 기본 위험이 중소기업이 한 100만 불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고, 중견기업은 300만 불까지 기본 위험이 보상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입국 위험도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기본 그 보험 요율이 궁금하실 텐데, 수입자 요율이 기본 요율 0.8% 정도 되고요. 수입국 위험 0.02%.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용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단체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단체라는 말에서 이렇게 뭐 표현이 되겠지만, 협회 같은 단체에서 그 보험 계약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중견 기업은 이제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단체 보험을 통해서 저희 지사도 그 천여 개사가 이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요 단체 보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수입자 신용조사라든가 환대 측정 과정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출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매우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1회 가입으로 1년간 수출거래 전체에 대해서 대금 미회수임을 담보해 드립니다. 다만 이제 단체 보험 그 책임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플러스 보험이나 일반 단기 수출 보험보다는 책임 금액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최대 5만 불까지 업체별로 최대 5만 불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업체한테 또 가장 중요한 메리트라면, 그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요.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저희 충청도 같은 경우에 충북도 같은 경우에 충북도청, 청주시청,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지자체에서 주로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충북도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 외에 이제 협회나 단체 이런 데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출업체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보험료 부담이 없다, 이런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보상 비율이 다르다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보상 비율은 이제 중소기업이 95%, 중견기업이 90%,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보증서를 통해서 강화된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선적전 보증 같은 경우는 무역금융, 무역업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지원 자금을 대상으로 하고요. 보통 보증부유를 은행과 저희가 이제 저희와 은행이 9대1 정도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90% 정도 보증을 해드리고요. 수출을 하고 나서 그 수출 채권을 그 결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조기에 매각해서 자금을 유동화시키는 제도가 유동화시킨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적 후 보증이라고 하고요. 이 제도는 신용장이나 무신용장 거래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이 선적 후 보증은 이제 단기출보험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변동하는 그 위험에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이제 환차선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환차익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환차선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일반 그 은행에 통해서 그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물 아니다 파생 상품 저희 공사에서도 이제 환변동 보험을 제공을 해드려서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들이 손쉽게 환위험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수출입을 하게 되면 그 뭐 달러든 뭐 유로화든 이 결제들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계약 시점 혹은 이제 물품 선적 시점과 그 실제 돈이 들어오는 달러화나 유로화가 들어오는 그 시점 차이로 인해서 그때 환율이 변동하게 돼서 그 환차손이 생겨가는 위험을 사전에 이제 제거하기 위한 제도고요. 달러화나 유로화나 엔화나 위안화 요 네 가지 통화가 대상이 됩니다.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결제 환율이 그 보장 환율보다 높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장 환율은 가입할 때 그때 그 보장을 받기 약속 그때 가입할 때 확정된 환율이고 실제 결제 시점에 환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환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환차익에 대해서는 종사에 납부하게 되시는 거고 만약에 결제 시점에 환율이 내려갔다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환변동 보험에 가입 안 하셨으면 환차 손이 발생하는 건데 환변동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환차 손은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일반형 선물안이 있고 그다음 범위 선물안, 그다음 이익금 납부 의무 없는 옵션형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환율 변동의 위험에 뭐 노출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저희 도내 지자체에서 그 수출업체들이 부담 없이 무역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도청과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이렇게 5개 지자체에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이제 4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충북도청이 이제 업체당 지원한다고 400만 원이고요. 청주시 200만 원, 충주시 100만 원, 음성군 100만 원, 진천군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중복 적용은 안 되다 보니 최대 그 충북도 소재 업체는 최대 충북도청 지원 기준인 4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험과 보증이 충북도만 구별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100% 다 부담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0만 원 한도고요. 업체당 400만 원인데 이제 일반 단기수출보험이나 환변동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드리고 그 보증서 이용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담 20%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청주시는 업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00%로 자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음성군도 마찬가지로 100%입니다. 진천군 업체당 1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없고요. 충주시도 이제 업체당 1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용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연락드리셔도 되고요. 1588-3884입니다. 아니면 저희 지사 연락처도 적혀 있으니까요. 지사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강영미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시책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목차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무역 상담 분야의 무역 현장 자문 서비스입니다. 자문 분야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다들 이제 수출하시면서 많이 그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야들입니다. 해외 마케팅, 경영 컨설팅, 무역 실무, 무역 지원 제도 안내, 수출 멘토링 등인데요. 아, 총 다섯 개군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충북 지역에서는 총 세 분의 자문위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이나 전화 저희 지역 본부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역에 맞게 활동하고 계신 자문위원분들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역 실무 상담인데요. 저희 지역 말고도 한국무역협회 본사에서는 그 요일별로 컨설턴트 분들이 이렇게 상주하셔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저희가 이런 것들이 지금 먼저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하게끔 지금 저희가 전환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그 분야는 이렇게 다양하게 세부적인 분야로 상담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드리고 저희가 그런 원격이나 인터넷 상담으로 전환될 시에 다시 한번 요거를 공식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작년부터 그 코로나가 진행되고부터 계속 이제 관심이 많으시는 운송비 관련인데요. 무역협회에서도 한국무역협회 물류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물류비 그 컨설팅이라든지 할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물류비 적정성이라든지 에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무역협회 쪽으로 혹은 그 물류 포털 사이트 쪽으로 네, 들어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사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사 전용 서비스들이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타 수출 바우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용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좀 인기가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외국어 통번역 이용료, 그 다음에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글로벌 이마켓플레이스 이용료 등이 많은 그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추가된 신규 내용으로는 코엑스 주차료 지원이 이제 들어갔고요. 또 관세사 수출 통과 수수료 부분도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는 비용을 일단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그 신청을 하시고 선 집행 후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저희 사이트에 다시 올리시고 난 후에 90%를 환급받으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회원사 제공 혜택입니다. 저희가 그 수출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환으로 그 업무 중에도 이렇게 좀 디지털화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여러 제휴사들을 지금 많이 그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그룹웨어, 전자계약, 업무협업 툴, 격리회계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제휴사를 좀 확보를 했고요. 일단 신규 회원사의 기준은 가입일 기준 1년 미만의 회원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네 가지를 활용하실 경우에 무료로 일단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기존 회원사분들도 50% 할인가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수출 바우처 서비스 내용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원사 가입 연차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 등급을 이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실버, 골드, 로얄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서 바우처 금액도 이렇게 저희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년 차부터 50만 원의 바우처를 드리게 되고요. 이 와중에
이제 법인카드를 저희 키타로 바꾸신 신규 발급을 하시게 되면 연 10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저희 협회 바우처 서비스 금액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무역보험공사에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이 수출 단체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수출 3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 중견 플러스 같은 경우 연간 보상 한도를 저희가 5만 달러, 보험료 200달러에 대해서 회원 등급에 따라서 전액 지원부터 자부담 4만 원까지 이렇게 좀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년 수출 10만 달러 이하인 수출 안전망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20달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전액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협회 쪽으로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저희 무역협회 지능자금 융자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융자 조건이 예전에는 연금리가 2.75에서 고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회원 연차수에 따라서 최저 2%까지 저희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용도는 수출 마케팅이나 원자재 구매, 그다음에 긴급 경영 자금이 필요하실 경우에 매월 3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분은 아마 오늘까지 신청이 됐을 거고요. 4월분은 이제 4월 초부터 또 둘째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자금 관련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하단에 인터넷 주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새로 그 회원사분들을 위해서 할인 서비스를 좀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총 8개 분야에서 저희가 제휴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을 좀 해드리고 싶지만 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처를 하고요. 이 부분이 좀 할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역본부나 1566-5114번 저희 콜센터를 통해서 사용 방법이나 이용 방법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창에 J1 호텔이라고 비즈니스 호텔이 오픈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다 보니까 그 바이어분들이 많이 오시지는 못해서 이런 혜택가로 할인을 하실 수는 없지만 받으실 수는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 해외로 오가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제연 호텔과 좀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회원사로 확인이 되시면 지금 혜택가로 숙박이나 조식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호텔 쪽에 문의하셔서 네, 회원사임을 이제 확인을 받아주시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제 대전에 새로 오픈한 오노마 호텔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지역본부가 이제 이렇게 요거를 같이 해서 저희가 요거는 전국에 있는 회원사분들께서 요 프로모션을 통해서 숙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협회에서 B2B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트레이드 코리아라는 곳이고요. 전 세계 그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의 그 기업이나 그 다음에 상품 정보를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또 미니 영문 사이트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그 영문 사이트가 없으신 분들도 그 DM을 통해서 DRM을 통해서 그 온라인 홍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EDM을 통해서요. 그리고 해외 바이어 구매 오퍼 공개나 빅바이어 상시 거래 알선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사이트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매월 저희가 이 사이트를 가시면 글로벌 빅바이어들이 이렇게 그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이라든지 뭐 농업 쪽이라든지 그 달마다 그런 좀 테마가 다른데 참가 신청을 누르시면 일단 신청은 완료가 되셨지만 저희 관련 팀에서 이 유통사와 정말 그 매칭이 될 만한 분들을 좀 선발을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업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에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APE 기업인 카드라고 해서 ABTC 카드라고 또 불리는데요. 이게 그 코로나 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은 신청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APE 회원국 중에
이제 APEC 가입 19개국을 방문하시게 될 때 별도의 비자 없이 그 패스트트랙으로 이거를 이제 입출입을 그 출입국을 하실 수 있던 그런 카드였는데요. 코로나가 좀 발생을 하면서 발급은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마다 지금 코로나 사정이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거 가해인 자격도 좀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당초에는 APEC 회원국을 상용 목적으로 4회 이상을 방문하셨어야지 이 카드를 신청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회만 방문을 하셨어도 이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개인 자격은 주어지시는 거고요. 다만 기업 자격 요건도 같이 충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 앞으로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완화되셨을 때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참고로 코로나 지금 상황에 따라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는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역협회에서 산업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역의 날 포상 추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당해년도 수출 실적 그러니까 보통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수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수출 기업의 노고를 취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부 행사고요. 수출 탑은 총 41개 종이 있는데 100만 불대 뭐 4개, 1000만 불대 5종, 그다음에 엉프대 32종. 브랜드 탑 하나, 서비스 탑 이렇게 한 종류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이제 그 탑이 100만 불이거든요. 그래서 뭐 산정을 해보시고 직수출이나 간접수출을 포함하셔서 100만 불 이상이 되겠다. 최초로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보통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수출업체 종사자 포상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업체당 대표자, 생산직 중 한 분, 사무직 중 한 분 해서 총 세 분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좀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 전원이 수상을 하시겠다는 확답은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매년 수상을 하고 계시니까요. 수출탑 준비하시는 분들은 같이 아울러서 같이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저희 무역협회 홈페이지 키타.net입니다.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정말 무역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서비스, 보고서, 현재 저희 협회가 진행되는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을 다 아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역협회는 이제 충북도와 함께 충북 통상 뉴스레터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후 4시에 딱 맞춰서 이제 저희 충북도 최신 사업이라든지 무역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딱 총망라해서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700여 명의 분이 이제 구독을 하고 계신데 좀 더 많은 분들께서 구독해 주시고 친추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무역협회 지원 사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상공회의소 국제 통상팀 업무를 맡고 있는 박치성 팀장입니다. 저희 청주 상공회의소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그 사업 소개는 우리 센터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타 수출기업 지원사업 관련 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현황입니다. 저희 충북 FTA 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리고 충청북도가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지금 현재 FTA가 많이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FTA 그 사업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환경에 대응해서 FTA 센터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약 2억 3,63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현재 우리 센터 내에는 센터장님 한 분, 그리고 저, 그리고 실무자 3명, 그 다음에
상주 관세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희들 FTA 활용 지원 사업을 해서 교육, 설명회, 조사, 연구,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주 관세사와 그리고 외부 관세사를 활용을 해서 FTA 활용 정보 및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수출 기업 및 영세 기업에 대한 발굴을 하고 전담 마크를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체결국 해외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고 있고요. 원산지 확인서, 사전 확인사업, 제3자 확인사업이라고 하죠. 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펼칠 예정입니다. FTA 활용 지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FTA 실무 교육 관련입니다. 연중 월 1 내지 2회 개최할 예정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초보자를 위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무 교육,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 실무 교육, 그리고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군 찾아가는 FTA 활용 교육을 펼칠 예정이고요. Yes, FTA 전문 교육, 그다음 수출 경쟁 강화를 위한 FTA 활용 및 관세 환급 실무 교육, FTA 이론 및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 실습 교육, 그리고 FTA 원산지 관리사 양성 교육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설명 및 세미나입니다. 주로 FTA 추진 현황 또는 FTA 주요 협정별 내용 및 활용 전략, 그리고 현지 시장 환경 대응 및 진출 방법 등 이러한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설명회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OK FTA 컨설팅 및 전문가 FTA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해서 중소 수출 기업들이 FTA 관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증명 서류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은 지역 내에 있는 관세법인에 있는 그 관세사와 그리고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상주 관세사 이분들이 전문가 풀을 구성을 해서 기업들을 방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OKFTA 주요 내용으로 보면 OK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그리고 OK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또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OKFTA 품목별 인증 수출자 인증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2일 내지 3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필요하면 이틀 정도 더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1대1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상주 관세사가 저희들 FTA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관세사를 통해서도 품목별 인증 수출자 획득 지원과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처음 하거나 상당히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출기업, 영세기업 전단 지원 사업인데요. 주로 FTA 활용 컨설팅 및 해외 마케팅 비용 등 이러한 사업들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FTA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증명 발급이라든지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마크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 체결국 해외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수출을 처음 하신 분들은 바이어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확인서 사전 확인 지원 사업입니다. 보통 원산지 확인서를 갖다가 일반 업체에서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나중에 사후에 어떤 그런 검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사전 확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현재 한 15개 사, 48건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주로 추진 방식은
원산지 확인 및 근거서류 적합성 검토를 해주고 또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확인서 발급 또 근거서류를 갖다가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그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도 충북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기존의 다른 사업, 그러니까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약간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사업은 저희들이 창고를 1년 동안 임대를 해서 1년 내 저희들 그 지역 내에 있는 수출하는 업체들의 물류를 갖다가 보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 창고 내에는 약 400바레트 정도의 규모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시려면 먼저 저희들 그 충북 글로벌 마케팅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최초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물류 창고를 갖다가 활용하시려면 차월, 그러니까 금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월 달인데 만약에 3월 달에 그 물류 창고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2월 달에 미리 1일에서 10일 사이에 수요를 갖다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양을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서 각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갖다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물류창고가 아직 100% 풀로 다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 기업들이 본인들이 신청한 물량만큼 다 저희들이 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많아질 경우 그 할당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월물은 전달 1일에서 10일 사이에 미리 수요를 갖다가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 수출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는 특허, 상표, 디자인, 그리고 해외 등록 OAT의 대응 지원, 등록 비용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기업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20%를 하게 될 거고요. 대신은 여기 현금 20% 자부담이라는 하는 얘기는 전체 소요 비용에 있었을 때 3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 원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PCT 출원이 5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은 자부담료는 20%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희는 3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거 신청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게 되면 먼저 신청을 갖다 접수를 하고 또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 기업을 갖다가 선정 통보하고 이제 기업에서 출원 및 등록을 하시면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용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검수를 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시책 설명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청북도와 수출유관기관에서는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지는 시책 온라인 시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